아니요. 영포르잖아. 선생님, 이게 소주였으면 좋겠어. 제시 사촌언니인 줄 알았어요. 스노리스타일. 네, 네. 활동적이고 태닝도 좋아하시고. 태닝 좋아하시고. 예. 좀 약간 자연태닝 느낌도 있어. 아 진짜 걸크러시다. 제가 점집을 가면요. 남편복은 없는데 돈복은 더럽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. 뭔가 소환이 좋으신 것 같아요. 그럼 지금 자산으로 하면은? 제가 한 50억. 오, 진짜요? 대구에서 한 집 한 다섯 채. 와, 다섯 채? 와, 다섯 채? 대구의 클레오파트라요. 이 리액션 나올 수밖에 없어. 집 다섯 채? 네. 남자 돈 없어도 돼요. 전만 사랑해주면 되지. 청순하시고 되게 이쁘고 날씬하시고 저는 그냥 쿨한 성격, 털털한 성격으로 밀고 나갈게요. 목표 받은 사람 쪼르륵 세 명 앉는 거야? 아,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딱 나눠서 앉아. 정국 씨는 누가 봐도 큰 언니죠. 톤이 다르다. 아, 좋아. 살 것 같다. 살 수밖에 없지. 네 명이나 받았는데. 말 조심해야 돼 이제. 오케이, 한마디라도. 첫인상이 다가 아니니까 또. 아이, 그래도. 그래도 기분이지. 그렇지. 괜찮아. 이뻐 이뻐 이뻐. 이뻐. 이쁘면 뭐해? 표를 못 받았는데. 내가 보는 여자들이 이뻐. 아 이뻐 이뻐. 이뻐 뭐하냐고. 영포르잖아. 아예. 선생님. 이게 소주였으면 좋겠어. 보는 걸 다 없으시다니까 지금. 소주였으면 좋겠어가 너무 웃긴다. 내 표가 깜짝 놀랐어. 저 영표 나올 거라고 집에서 계속 연습하. 뭐래? 아 마음을 비워야지. 뭐래? 여기서는 충격을 안 받으니까. 아 좋아. 우유 어떻게 씻는 거예요? 그냥. 오일을 어떻게 씻냐고요? 반장하네. 네, 그냥 씻으면 되죠? 야. 와. 반장은 뭐고요? 와. 진짜 식당하시나? 음식 맛도 정말 맛있을 것 같아. 와, 홍합탕. 진짜 불난하다. 어머. 와, 딱 이렇게 나. 저렇게 착착착 하는 게 대박이거든요. 와. 계량도 안 해. 그냥 뭐 이 정도 이 정도. 집에서 들고 오셨어요? 시간이 엄청 빨라. 진짜 빨라요. 저 한 3시간 더 걸리거든요. 순식간이에요, 진짜. 요리 잘하는 여자가 왔다라고 그러더라고. 진짜요? 그 잡아들이. 어머, 어머, 뭐야? 아니, 어머. 저도 제가 이렇게 잡아야죠. 카드. 이게 맞죠? 이게 이렇게 잡는 거 맞죠? 좀 자연스럽게 하면 안 돼요? 역시 돌싱은 달라. 아유. 자연스럽게 그냥 내리세요, 그냥. 제가 잡을게요. 아, 예, 예. 좀 찾으세요. 대박이다. 귀엽 줄 아세요? 나 떨려서. 왜 떨어요? 제가 잡아먹나요?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. 아, 마음이 못 버텨주세요. 있어, 있다니까. 어머, 어떻게 옷걸이 해달래. 아, 좋은 시간에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? 눈빛이 사람 살려! 사람 살려 했는데. 나 어떡해. 카메라를 봐도 어쩔 수가 없지. 예. 재밌다. 아, 안 보이나 봐. 보여야지. 너무 어두워. 근데 왜 갑자기 목걸이를 차요? 어머, 어떡해. 뭐야, 이거. 아, 예, 했습니다. 했어요? 빨리 갔다 오세요, 빨리. 저 여기 기대고 있을게요. 지갑만 빼고. 죄송합니다. 아니, 지갑. 아니, 혼자 안 탔으면 이제 일을 크게 안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. 아, 예. 아! 바로 되는 거 맞아? 그래. 아, 봐봐. 그렇지. 오! 오! 증문 봐봐. 우와! 오! 오! 증문이 증문 봐봐. 우와! 야, 어머, 멋있다. 괜찮다. 어머, 큰 언니, 반했다. 야. 아, 유지하고 있는 거야? 진짜 관리 잘 하신 거예요, 저분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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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다가 이런 감정을 보네요. 어, 빨려! 어, 빨려! 저기 저분 뭐야? 저분 개그맨이야 뭐야? 언니 왜 나 그런 눈빛으로 봐? 나 누리 잘 어울렸어. 얼마 잘 생긴 사람 보길래 정신.
아니 언니가 나를 바라본 눈빛이 나 지금 좀 슬퍼. 슬픈 게 아니고 어떠냐면 미움받는 것 같다 지금. 얘 아니 그게 아니고 언니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얘도 내가 아끼는 동생이고 너도 아끼는 동생이잖아. 솔직히 여기서 내가 맞음이잖아. 이틀째야 심지어. 야 무슨 보스냐? 그냥 서로가 좀 좋았으면 하는 언니 입장에서는 너 똑바로 안 하면 죽는다 나한테. 저 똑바로 죽는 거야? 갑자기 뚝뚝이? 근데 서로 있잖아 이렇게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. 언니 입장에서는 맏언니 되다 보니까. 근데 나는 내가 안 되더라도 내 아는 동생들 뭐 다 있잖아 잘 됐으면 좋겠고 나중에 대구에서 언니 왔어 그러면 하고 술 한잔 먹고 정말 그렇게 시원시원한 성격이신데 그만큼 다들 두루두루 잘 됐으면 한다. 언니한테 얘기하고 돈 필요하면 또 언니한테 얘기하고 또 최라할 놈 있으면 언니한테 막 쉬 얘기해줄게. 그러니까 걱정 말고 그러니까 잘 지내보자. 영수 오빠, 상철이 오빠 그리고 너희들은 다 동생들이잖아. 나한테는 누나 얘기 좀 들어. 언니 얘기 좀 들어봐. 우리 식기 이렇게 어쨌든 커플 안 되든 되든 상관없이 언니 놀이에 취했어요. 아 그치 지금 술 많이 드신 거지. 식기들 하여튼 아이가? 하여튼 할까요? 하여튼 하자 식기 들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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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기 우리 식기들 하여튼! 하여튼! 나 상철인데 너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아. 나랑 데이트하자. 상철인데 너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아. 나랑 데이트 가자. 어머. 왜 다들 저렇게 원하는 거야? 상철은 저렇게 편하게 하네. 나 상철인데 너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아. 나랑 데이트 가자. 어, 되게 담백하니까 멋있다. 너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아. 나랑 데이트 가자. 아, 오, 또 이럴 때도 되게 여성스러우시네. 난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근데 또 데이트를 해봐야 알죠. 남아 계셨네요.